국내선을 타고 도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공항에서 내리시고 나오면은 요 화면을 접하실 거예요. 제주도에 도착했다라는 설레임 때문에 뭐 공항에 뭐 특별한 게 있겠어라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자마자 제주 공기를 한번 싹 흡입해주고요. 버스를 타실 분들은 요 앞에서 버스 정류장 번호를 확인하고 노선을 확인한 뒤에 버스를 타고 가시고요. 차량 렌트를 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주차장 쪽으로 가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주공항과는 첫날에 빠이빠이 하겠죠. 뭐 사실 제주공항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할 건 없겠지만 알아두면은 괜찮은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주를 떠나는 날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기가 1번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에서 반대쪽으로 계속 쭉 걸어오시면은 주차장 보이고 저 주차장 뒤쪽이 흡연실이 있어요. 자, 제주공항 1층의 1번 게이트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편의점 CU가 보이고요. 그 다음 바로 옆으로 엔젤리너스 커피숍 보이고요. 1번 게이트하고 2번 게이트 사이에 종합 관광 안내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주도에 관련된 관광 정보를 얻어가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2번 게이트 바로 앞에는 국내선 도착이라고 해서 지금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돌면서 나가면은 바로 2번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2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렌트카 회사들이 저렇게 쫙 안내 데스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게이트 앞에 옆에는 일단 올리브영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푸드코트가 보여요. 자, 1층 푸드코트 뒤쪽이에요. 그 안 보여요. 뒤로 에스컬레이터 뒤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면 여기에 유아 임산부 휴게실도 있답니다. 그리고 4번 게이트 앞에는 신한은행 그 로고랑 똑같네요. 제주은행이라고 보이고 여기서 환전도 가능해요. 자, ATM 인출기도 보이고요. 자, 5번 게이트 옆에 역시 관광 안내소, 그 다음 파라다이스 호텔 그 안내소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은 저희가 국제선 출발이라고 써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국제선 공항이 있나 보죠. 또 5번 게이트 옆에는 그 와이파이 라우터, 그 다음에 심카드를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제선이 거의 운행을 안 하는 시기라 문을 닫은 상태네요. 나름 정수기도 있고요. 저 5번 게이트에서 이제 6번은 없는데 그 아무튼 방향 5번 게이트 끝 쪽으로 해서 쭉 왔더니 공항 의원이라고 여기 보이죠. 병원도 있나 봐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 유실물 보관소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제주공항에서 뭘 잊어버렸다거나 하면은 여기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유실물 관리센터, 그다음에 수화물 보관소까지 있고요. 수화물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공항에 일찍 도착을 해서 짐을 들고 다니기는 힘들고 귀찮을 때 여기다 이제 잠깐 맡겨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신 분들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자, 5번 게이트 끝에도 흡연실이 있어요. 또 역시 5번 게이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공항 리무진을 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지도 보시면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뭐 대포항, 약천사, 월평, 강정, 서건도, 서귀포구도, 서귀포 카르텔 뭐 이렇게 도나 봐요. 노선이. 그래서 금액은 공항에서 중문까지는 4,500원, 월드컵 경기장까지는 5,000원, 서귀포까지는 5,500원 이렇게 나와요. 리무진 버스는 뭐 일반 버스처럼 뭐 각 정류장마다 쓰지는 않으니까 많이 그거는 편하겠죠. 근데 가격이 조금 그거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리무진 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공항 건너편에 지금 저기 가시는 분들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저쪽에 보시면 회색 건물이 있어요. 저 회색 건물이 이제 렌트어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렌트카 빌리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렌트카 회사들이 다 몰려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제주도 공항 1층에 있는 그 게이트 1번부터 5번 사이에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제주도 올 때는 뭐 대부분 분들이 렌트카를 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렌트카 빌리는 게 부담이 되거나 뭐 저처럼 혼자 다니시는 뚜벅이 분들은 그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즉 제주도에 버스 노선이 좀 꽤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많이 가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본인이 그 묵는 숙소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버스가 거기를 가는지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서울처럼 버스가 그렇게 막 자주 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금능 쪽이었는데 거기는 버스가 20분마다 한 대씩 다니더라고요. 그 뭐 버스마다 뭐 다르기는 하겠죠. 어떤 거는 뭐 몇 분마다 더 자주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띄엄띄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그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점을 제주공항으로 하고 본인 숙소를 도착지점으로 하면은 그 버스 번호하고 노선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공항 3층에 지금 현재 있고요. 이 5번 게이트, 즉 그 제주 공항을 등지고 오른쪽 맨 끝에 여기가 이제 국제선 출발하는 데인데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자, 국제선 타는데 옆에는 KAC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있네요. 이거 뭐 관련되신 분들은 가셔서 쉬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저는 뭐 국내선을 타니까는 반대편으로 갈게요. 저기 이제 제주도를 떠나시는 분들. 자,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들 보이시죠? 공구들, 가위나 칼, 날카로운 것들 있죠? 뺀지도 안 되는구나. 삽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요거 뭐야, 홈키파, 부탄가스는 당연히 안 되고 락스도 안 되고요. 3층 3번 게이트 앞에는 칼 라운지도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이용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층에 2번, 3번 게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셀프 체크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사에 맞는 거 버튼 누르고, 예,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탑승권이 나오죠. 자, 3층 2번 게이트 옆에는 약국도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약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출발 게이트가 그 3층 1번 게이트 옆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게이트 옆에도 있어요. 두 군데가 있네요. 4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니까는 식당들이 몇 개 보이네요. 식당 건가 봐요. 4층에 어린이 놀이방도 있는데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반상이라는 식당도 있네요. 일반적인 한식인데 약간의 제주도를 가미한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짜장짬뽕 파는 뭐 다른 뭐 중국 요리도 파는 차이나 가든이라는 식당도 있고요. 롯데리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31 푸드 에비뉴라고, 네. 푸드코트도 보이는데 메뉴는 대충 제가 보여드리면 뭐 요렇게. 비행기 전망대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없나 봐요. 마지막으로 한라산이나 한번 또 보죠. 안녕. 제주도 성수기 때는 사람이 엄청 많죠. 쉴 데가 없으면은 여기 국제선 이쪽에 오셔서 앉아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선으로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자,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국제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잘 쉬다가 이제 비행기 탑승하러 갑니다. 와, 제주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뜨고 있습니다. 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거라 그런지 진짜 여기서 보는 제주공항은 진짜 아름답네요. 면세구역 6번 탑승구 앞에, 야, 엄청나게 큰 면세점이 보이네요. 아, 저게 제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엄청 크죠, 지네요. 자, 드디어 이제 탑승을 시작합니다.